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방문과 산가요로 두 군데 나와 있고요. 미상이고 1923년 후 도주 여섯 말 빚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네, 번역문입니다.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태블릿 좀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조리법, 밑술, 덧술. 그래서 밑술은 3단계, 덧술은 5단계. 그 추가적인 내용은 술 10말 빚으려면 처음에 백미 5말, 끓인물 7말, 노력 12대가 들고, 덧술을 할 때에 백미 5말, 물 7말, 누룩 12대, 밀가루 7호, 복숭아씨 4개 또는 6개 정도가 된다.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굵은 채, 배,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산과 요렇게 나와 있는 구두주입니다. 전순이 1450년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쌀 9마리를 쓴다 해서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밑술, 덧술, 1차 덧술, 2차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백미 2마리를 씻어 3일간 물에 불려 가루를 내어 푹 찐다. 이 끓는 물 2마리를 섞어 차게 식힌 다음 누룩 2대를 섞어 담는다. 1차 덧술 1. 3일이 지나 100미터 5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가루를 내어 푹 찐다. 2. 끓는 물 5마리, 누룩 5대와 같이 앞서 빚은 술과 함께 섞어 담는다. 2차 덧술 1. 다시 3일이 지나 100미 2마리를 충분히 찐다. 2. 물 2마리와 섞어 차게 식히고 누룩 2대와 함께 섞어 담는다. 맑아지기를 기다려 술주자에 올려